1펜 가지고 왔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승진 씨가 방금 전에 되게 저한테 무서운 말을 했는데 승진 씨가 저랑 오랜만에 작업을 하나 같이 할 예정이거든요. 저희 예전에 제 곡 중에 발매했던 곡 중에 이번에 완전 리마스터 버전으로 다음 달에 발매 예정인 곡이 하나 있는데 그걸 예전에 승진 씨가 베이스를 쳐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번에 사실 소스를 다 갈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나 갈다 보니까 욕심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녹음하는 환경도 그렇고 마이크도 그렇고 좀 아쉬운 게 있으니까 그래 노래 녹음 다시 해야지, 아 그럴 거면 기타도 다시 쳐야지, 아 피아노 다시 쳐야지, 아 이 드럼 소스 갈아야지 하다 보니까 나중에 베이스 하나만 남았는데 이거를 듣고 보니까 아 이거 조금 아쉽겠다, 딴 걸 다 갈았는데 이것만 안 가면. 그래갖고 승채 씨랑 다시 저희가 AS를 10년 만에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제가 승채 씨한테 세션비를 이만큼 줄게 제안을 했대. 승채 씨가 야 우리 사이에 뭘 그래, 요걸 줄이고 밥 한 끼를 사 이랬는데 방금 전에 나는 텍사스 바비큐 먹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 비싼 거 같아요. 이거 뭐 어디 가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텍사스 바비큐? 그거 남부터미널에 뭐가 이렇게 본격적이냐고. 브라질 무슨 이렇게 바베큐 무한리필집 있거든요. 야 그냥 섹션비 넘어라 그냥. 아 밥 한 끼로 하자고 해놓고 텍사스 바베큐 얘기를 하는 역시 본격 먹방러 승채씨였습니다. 승채씨가 옛날에 저기 그 아는 분이 회사 준다고 노량진 데리고 갔을 때 이거를 이렇게 빨래처럼 이렇게 회 이렇게 널어 먹는 승채 씨가 특기가 있거든요. 네. 젓가락 이렇게 쓱 집어넣고 이렇게 먹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고 회 두 판하고 킹크랩하고 뭐 그날 한 30만 원어치 드시고 오셨다고. 네, 킹크랩만 30만 원이었고요. 야, 세션비로 해. 야, 진짜 큰일 나겠네. 저희 노량진 한번 갈까 봐요. 아, 야, 진짜 무섭네 이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농담으로 들릴 텐데 네. 제가 승채 씨를 예전에 한번 먹이면서 건사했던 시절이 있어갖고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합니다. 저희 네, 저희 추억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 뭐 약간 패밀리팩 같은 거 시켰어요. 그 패스트푸드 시킬 때 둘이 먹어도 맞아. 패밀리팩 같은 거 시켜갖고 먹고 그랬었죠. 좋았어요. 기본적으로 한 25,000원짜리 네. 어마어마했죠. 아 눈물 난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프로 먹방러 승채 씨와 함께하는 팬더 리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끼는 먹지 않아요? 그래요. 다행이에요. 네, 지난 시간에 60하고요 이번에 70, 70으로 넘어왔는데 60에서 70이 어떤 포인트가 다를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네? 시간에 트레디셔널의 기본적인 뭐 기조라든가 변화에 대해서는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고요.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174만 9천 원의 권속가에 139만 9천 원의 할인가를 갖고 있는, 지난 시간보다 6만 원이 비싸진 할인가 기준으로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원산지 메이드 인 재팬, 117cm 전장의 무게 4.36kg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두께는 39+1mm, 12플랫 뒷둘레는 81mm가 나오네요. 바디는 애쉬의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 원론 모델과는 달리 약간 내추럴한 피니쉬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목재의 느낌을 바로바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넥은 메이플 U쉐입 넥,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헤드는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너트는 본넛, 너트너비는 38.1mm, 지판은 역시 메이플입니다. 하얀색 바인딩이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지판 공률은 7.25. 전부 다 오늘은 굉장히 클래시컬한 옛날 지판 공률들을 가지고 있어요. 184mm 반지름. 다음 시간에 맥펜은 9.5로 다시 올라갑니다. 네. 스케일은 864mm,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요. 빈티지 프렛이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원톤,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 올라가 있는 모델이에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톤 다 올리고 픽업 다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메이플이다. 네, 자 그리고 자 앞에 픽업이요. 네, 자 뒤에 픽업이요. 오우. 가변성 정도가 아니고 거의 다른 악기가 나오는 수준이네요. 과장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재즈 그 베이스 느낌이 확 나오네요. 브릿지 톤에서. 네, 자 톤 깎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와우.
옆에 픽업입니다. 뒤에 픽업이요. 좋네요. 네. 사실 뭔가 지난 시간과 확연히 좀 다른 사운드이기는 한데 완전. 이게 레인지가 굉장히 넓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톤 하나하나가 특색 있게 좀 더 이미지 메이킹이 좀 더 확 간 느낌 있잖아요. 톤이 각 톤들마다 다 좀 더 굉장히 멀리 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승채 씨 뭐 연주감이나 이런 거에 차이는 좀 있나요? 연주감 비슷해요. 연주감 비슷하고. 연주감 비슷한데 이게 아마 사운드 차이가 굉장히 네. 크게 난다. 사운드는 이제 지파이나 목재 차이가 원체 아예 180도 네,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톤 차이를 확실히 네, 인지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것도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반주 잘 뚫고 나오는 사운드 들어봤고요. 좀 공격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라는 느낌 들어요. 그러게요. 네. 제가 지금 좀 이렇게 톤을 깎고 했거든요. 깎은 거예요. 네, 슬랩을 네. 하려고 중간에 슬랩 딱 할 때 막 네. 귀전에 막 이렇게 막 빡빡 들어오는 느낌이 이렇게 귀에 나는 거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뭔가 약간 네. 나 화났어. 굉장히 그런 강렬한 그런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네. 사운드가 확실히 전달력이 강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70 재즈 베이스 이렇게 같이 오는 사운드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한 주평 하나 드리시죠. 네. 얘도 은근히 팬더랑 비슷하긴 하네요. 2408회 팬더 네. 커스텀샵 2008 포스트모던 베이스 저니맨 레릭. 네, 이건 다른 시리얼이었죠. 네. 네. 일랑님. 네, 일랑님. 팬더 커스텀샵 모델들은 높은 가격에 비해 성향이 많이 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러고 쭉쭉쭉 써주셨고 자 한 줄평 제 주인이 뽑아주길 기다리는 땅속의 엑스칼리버. 네 땅속의 네. 엑스칼리버 그렇죠. 네. 그 뭐 엑스칼리버는 약간 그때, 이제 그거 뽑으면은 무슨 용사되고 무슨 막 거기 왕되고 막 왕이 되는 거죠. 네. 이거 뭐 팬더 뽑는다고 왕되지도 않아. 왕돼요 베이시스트 사이에서. 아, 그래요? 브롬을 사는 왕이 되는 건가요? 팬더 좋아하시는 분들만 예. 있는 거죠. 진짜 정말 그들만의 리그다. 네, 여러분 땅에 묻혀있는 엑스칼리버 잘 뽑으시고요. 네 오늘은 그 엑스칼리버 일본산 엑스칼리버 계속 잘 보고 계십니다. 한 줄평 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로? 네. 뭐 하세요? 네 승진 씨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산 엑스칼리버. 네, 진짜였네. 알겠습니다. 진짜 하려고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좀 트레디셔널의 하이브리드화 이러면서 조금 밑펜으로 좀 다가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밑펜이 여기 있고 일펜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 느낌이 60이었으면 70은 뭐냐면 이미 더 갔어. 아. 더 가고 있어. 이게 뭔가 약간 사운드적으로 약간 뭔가 좀 특색들이 좀 많이 들어간 느낌, 좀 과장된 느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다 보니 더 갔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나쳤어요 미국을. 139만 9천 원이요. 139만 9천 원까지. 네. 점수 몇 대 몇? 8.5입니다. 네, 8.0입니다. 지난 시간보다 0.5씩 줄어들었네요. 네. 아무래도 60이 조금 더 임팩트가 있었어요. 네, 네, 임팩트가 있었고 70은 이제 조금 뭔가 독특한 좀 특색이 있는 그런 악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맥펜입니다. 1펜 두 개 한 다음에 맥펜을 하면은 맥펜의 특성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네,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97만 9천 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는 포페로 모델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100만 원 이하의 펜더. 네. 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펜더가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